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생겼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될 법한 괜찮은 자화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기존의 자화기를 사용하시던 분들의 이 불편한 부분들을 모두 개선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구 노벨상이 있다면 진짜 이 제품을 만드신 분께 드리고 싶을 만큼 획기적인 자화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소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SS-10 3인원 스트롱 자화기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자화기처럼 생겼다기 보다는 꼭 뭔가 삼각형의 플라스틱처럼 생겨 보이는데, 안쪽을 보시면 자석이 이렇게 한쪽 반대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세 군데 자석이 달려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던 일반 자화기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사이즈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4mm용, 5mm용, 뭐 이렇게 6mm용. 그래서 앞쪽에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의 드라이버 종류와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비트 종류들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비트만 보시더라도 전부 다 굵기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드라이버를 보시더라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드라이버 비트의 굵기가 전부 다 천차만별인데요. 이럴 때 지금 우리의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4mm, 혹은 5mm 혹은 6.35mm 세 가지 굵기의 자화기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비트의 굵기는 이만큼 다양하지만 맞춰서 써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가령 내가 드라이버 비트를 임팩트 드라이버에 장착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보통 전부 다 6.35mm의 면과 면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35mm의 장착이 가능한 자화기를 보통 많이들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이 자화기를 쓰다가 내가 현장이 바뀌어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얇은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앞쪽이 굵기가 얇아진 육각 렌치든 별비트든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 자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굵기가 이렇게 4mm인 자화기를 따로 또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스에 3인원 자학의 경우 내가 사용하려는 비트의 굵기 상관없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 자, 지금 이렇게 얇은 거를 끼우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세 개의 자석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굵든, 얇든 이렇게 탁 밀착이 된다 입니다 자, 여기서 비트를 빼면 다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많이 사용하시는 육각, 렌치 비트 4mm를 장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자각기의 경우 또4 혹은 6mm 자각기를 사용해야 되지만 요거는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모아 들면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빼고 조금 더 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6.35mm의 비트를 장착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장착이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원형의 드라이버 모양을 가진 제품일 경우에 3mm부터 7mm까지의 굵기는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육각일 경우에는 2.5mm부터 6.35mm까지의 굵기는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4mm, 5mm, 6mm 자화기를 사이즈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리함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자화기를 장착해서 자력이라던가 그리고 드릴에 물려서 장착을 시켰을 때 와블링의 현상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화기를 장착을 했고요 안쪽에 세 면이 모두 딱 밀착이 된 다음에 자력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석에 붙은 게 아니라 앞쪽에 드라이버 촉쪽에 붙어서 이만큼의 지금 피스들을 드러내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조금 더긴 피스인데 충분히 지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를 끼우고 흔들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쓰다가 빼서 쓰다 보면은 그대로 자석의 성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성이 이렇게. 지금 생겨져 있는 이 자력이 너무 강해라고 하실 경우에는 자력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제품의 바깥쪽 노란색 부분에 비트를 문지르게 되면은 좀 전에 여러 개가 붙었던 비트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붙게 됩니다. 자. 자, 다음은 제가 드릴에 장착을 해서 와블링 현상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안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자 육안으로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슬로우모션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많은 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얇더라도 안쪽으로 딱 밀착이 돼서 와블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육각비트 6.35mm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굵기에 장착을 해서 일반 자와기와의 와블링 현상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얇은 비트를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와블링 현상이 적었었고, 그리고 6.35mm에도 장착하더라도 다른 자와기랑 마찬가지로 와블링 현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스에서 출시한 3인원 자기 정말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돋보이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만 대만 제품이고요. 대만에서 특허도 지금 받아놓은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금액은 개당 3,000원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던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 자력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력을 없앨 수 있는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시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의 비트의 굵기가 정말 생각보다는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이 굵기에 맞게끔 자화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으로 모든 드라이버 비트의 굵기들을 커버를 해준다면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외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에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있는 거 내려쳐도 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이상의 충격을 줄 만한 환경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를 쓰시는데, 자, 이렇게 때려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안에를 넣어서 세 개가 다 정확하게 오므라 드는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구성도 정말 강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자화기라는 제품군이 드라이버 전동 드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혹시나 평소에 좀 자화기를 사용하시면서 앞쪽에서 보셨던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으시거나 좀 괜찮은 자화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씩 10분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많이 더워집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획기적이고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더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